네, 이번에는 펄리아 일용으로 물결을 만드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 볼륨 드라이, 결 드라이를 블로우 드라이로 다 해놓은 상태에서요, 아이롱을 이용해서 드라이를 합니다. 뿌리는 살짝 잡아주시고, 열을 너무 많이 줘서 잉펄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약간 이렇게 옆으로 서서 사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각도는 똑같습니다. 45도에서 이제 잉컬 잡아놨으니까 아웃컬로 해서 잡아주세요. 0도로 살짝 밀어주는 느낌. 여기서 살짝 돌리고, 한번더 돌려주시고,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시면 안 돼요. 이 정도. 그리고 한 1, 2cm 정도만 늘어뜨려 주세요. 굵게 할 거니까. 그리고 뜸 들인 거 확인하시고 살짝 빼주시고요. 텐션을 유지합니다. 몇도로? 45도로. 그래야지 자국이 덜 납니다. 그리고 잔머리 잘 잡아주시고, 다시 잉컬로 잡아서 45도로. 이렇게 되겠죠. 네, 손은 항상 여기서 텐션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회전 주고서 뜸, 회전 주면서 슬라이딩해서 뜸, 길이 맞추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잡아줍니다. 텐션을 주고 있다가 놓으시는 게 좋아요. 텐션을 바로 놓으면은 이 모발이 휘어져 버리니까 절대적으로 바로 놓지 마시고요. 또 45도에서 0도로, 그죠? 슬쩍 잡아서 모양만 살짝 잡아주시고, 살짝 펴고. 뺄때 중요한 겁니다. 45도 들어서 돌리고, 땡겨오고, 마지막에 뺄 때는 살짝 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안 말려가지고, 모발이 지저분한 게 없어집니다. 다시 또 아웃으로. 그죠? 컬링 해주고, 뺄때 살짝 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너무 많이 안 말려가지고, 모양 자체가 이쁘게 떨어집니다. 살짝 펴주고. 그래서 이렇게 물결이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음 섹션도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뿌리하고 볼륨 다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끝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뿌리 잡고, 뿌리 잡았지만, 블로우로 잡아놨지만, 그래도 이제 매끄러운 드라이를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결 드라이를 이렇게 한번 살짝 해줍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놓고 또 약간 옆으로 서가지고, 잠깐 서서 할게요. 이렇게 서서, 또 여기 밑에 아이롱이 보이시죠? 아웃컬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살짝 아웃컬이 보이시죠? 밑에 거 보시고, 위에는 잉컬 해놨으니까, 여기서 아웃컬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내려서 돌리고 다운 시켜서 내려서 살짝 펴주고 다시 다운 시켜 뜸뜸뜸 다운 시킬 땐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잉컬로 바꾸는 부분에 살짝 펴주면서 빼줍니다. 이렇게 아웃컬의 뉘앙스만 이렇게 잡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잡아서 잉컬 뉘앙스 잡아서 처음에는 돌리고 슬라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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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각도를 내리면서 빼줍니다. 그럼 여기서 잉컬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잘하시게 되면 쉽게 빨리빨리 하실 수가 있어요. 잡고 또 이제 아웃컬이죠. 들어갈 때는 회전. 회전을 이렇게 제자리 회전. 그리고 슬라이딩을 하면서 아이런 회전 각도를 풀어줍니다. 네. 이렇게. 다시 또 잡고 잉컬. 제자리 회전. 뜸. 네. 제자리 회전하듯이 슬라이딩. 슬라이딩, 그 다음에 연결 부분에서는 약간 풀러서 빼주시고. 그래야지 얘가, 인아웃 바뀌면서 요 잔머리가 막 뜨는 거를 좀다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돌리고, 그 다음에 살짝 빼고. 그죠? 그래가면 여기서 컬 만들어주시고. 그래야지 얘가, 굉장히 들어가자마자 돌리고, 당긴 다음에 살짝 풀어서. 그리고 여기서는 조절하시면 돼요, 본인이. 그래야지 물결이 깔끔하게 이렇게 돼서 잔머리가 확 튀어나오는 그런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윗부분에 또 들어가겠죠? 여기도 뿌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약간 뒤쪽에 쓰셔가지고, 거울을 봐가면서, 이 안쪽에, 라인의 각도를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텐션 주시고 기다렸다가, 약간 옆머리니까, 그린라로 쪽. 그 다음에 또 이쪽 위쪽 머리도 또 잡아서, 뜸! 그죠? 각도를 주셔서, 밀어주듯이 하면 잘 산다고 했죠? 네, 이렇게 볼륨을 잡아서 내가 원하는 만큼 볼륨을 잡아주세요. 자, 잡은 상태에서 밑에 거 가이드 보이죠? 네. 드라이 해놓은 가이드가 보입니다. 여기서도 돌려서 돌려서 에볼 드라이 해주시고 자, 여기서 어떻게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할 때는 아이런 각도가 수평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쏟아지니까 아니면 뭐 그게 싫으시면은 약간 사이드로 당겨와서 저는 요걸 편하게 하거든요. 요게 좀더 모발 쪽으로 당겨와서 두상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또 옆에 보기도 좋거든요. 여기서 잡은 상태에서 돌려서, 그죠? 여기서 바로 돌립니다.
뜸, 돌리고 뜸, 돌리고 뜸. 그 다음에 살짝 풀어서 살짝 빼주고. 그리고 그래야지 여기 잔머리가 안 떠요. 다시 또 잡아서 돌리고, 돌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또 슬라이딩해서 또 돌리고, 최고리찌 받고, 두 번째 뺄때 살짝 풀어주고, 또 살짝 풀어주고, 그리고 빼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컬 주고, 살짝 풀어서 빼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기 잔머리가 안 뜹니다. 그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항상 풀어주시고, 펴서 잡아서. 그 다음에 다시 아웃컬.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제자리 돌리기. 슬라이딩 1cm 하면서 제자리 돌리기. 또 슬라이딩 하면서 1cm 돌리기 해서 슬라이딩 하면서 살짝 풀어줍니다. 그래야지 지금 잔머리가 뜨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풀어주니까 잔머리가 죽는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다시 인컬. 제자리에서 돌려요. 네. 그리고 또 슬라이딩해서 또 돌리고 슬라이딩해서 풉니다. 중간 넘어가고 또 풀어서 빼줍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아웃컬이잖아요. 이것도 잡아가지고 아웃컬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돌렸다가 슬라이딩하고 살짝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돌리면서 빼줘야 돼요. 그래야지 잔머리가 많이 안 뜨게 해주는 방법이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돼서 잔머리가 많이 안 뜨고 자연스러운 그런 불고방의 물 결을 웨이브가 살짝 네, 위쪽은 뉘앙스만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모양이 잡는 거죠. 워낙 좀 또 세게 잡고 싶은데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네, 그래야지 이제 아이롱 드라이는 이게 좋죠. 둥그니까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매직 드라이는 한 번에 다 끝내 주셔야 되고 여기도 뉘앙스를 좀 더 주고 싶으면 펴진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건들지 마시고 잡을 때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잡아만 주셨다가 빼는 거지 뭐 훑거나 하시면 안 돼요. 네. 매직기하고 좀 다릅니다. 매직기는 훑는 이유는 자국이 나지 말라고 훑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 쪽으로 가면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부터 하지 마세요. 위에서부터 합니다. 네. 백 쪽에 이 맨 위쪽은 뿌리를 잡아주셔야 되니까 따오 안 나게 기본적으로 뿌리를 잡아줍니다. 뿌리 볼륨 우리 배웠죠? 미는 거, 미는 거. 그 다음 것도 또 밀어서, 밀어서 뿌리가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으면은 이제 놔두세요. 됐죠. 이쪽에 사이드 쪽으로 가져갈 머리를 살짝 잡아서 사이드로 살짝 끌고 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머리 보이시죠? 네. 뉘앙스 인컬 잡고 아웃컬 여기 들어갑니다. 아웃컬 살짝. 그죠? 아웃컬 들어가서 제자리 뜸. 그죠? 제자리 뜸. 그리고 약간 풀러가지고 조금 있다가 빼주고. 네. 그리고 다시 확인하시고 인컬 여기 들어갑니다. 제자리 돌리기, 돌려서 또 제자리, 말아주셔야 돼요. 45도, 45도. 길이가 나왔으면 살짝 풀어가지고 훑어서 빼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요? 또 아웃컬. 사이드 여기 보이시죠? 여기 계속 맞추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로 맞추는 거예요. 아웃컬. 내려오면서 돌립니다. 돌립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살짝 풀어줘야 된다고 했죠? 네, 사이드 잡아주시고. 또 인컬. 네, 옆에 거 보입니다. 다운. 네. 보이죠? 네, 여기서 또 아웃컬이네요. 또 아웃컬로 바꿔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돌려서, 돌려서 빼주셔야 돼요. 이거 벌써 이제 뉘앙스가 싹 낮춰지는 게 보이시죠? 네, 위에서부터. 네, 여기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이렇게 뒤로 가는 느낌으로 싹 떨어집니다. 이렇게 모양이. 여기도 이제 인컬을 좀 살짝 잡아주는 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결을 좀 맞춰주려고 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결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물결이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밑에 거 네. 아이론 드라이의 또 특징이 그거죠. 이렇게 잡아서 아웃하고 있으니까 또 사이드 쪽으로 와서 또 잡아주시면 돼요. 얘의 장점은 그거예요. 잡은 데 또 잡아도 내가 위치만 정확하면은 자국이 안 난다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잡아서 또 아웃컬. 탁 잡아주면. 뜸 들이는 거예요. 뜸. 돌려서. 마지막 건 살짝 빼줘야죠. 각도를 죽여줘야 돼. 안 그러면은 잔머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막 하늘을 향해 날아갑니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두껍게 잡으면 열일 전도가 안 돼서 또 드라이가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옵니다. 다 늘어지고 겹쳐버립니다. 이렇게만 해도 물결이 나오죠. 자, 이제 식은 거 확인하고 이제 옆에 것도
밑에 걸또 잡아주세요. 속에는 아까 드라이를 다 해놨기 때문에 굳이 큰 필요는 없고요. 자, 인컬. 옆에 거 보고 하는 거예요. 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그죠? 또 잡아서 아웃컬. 얘도 똑같아요. 어깨 쪽, 사이드 쪽으로 와서 하는 거죠. 마지막 것도 살짝 빼주고. 자, 인컬. 그죠? 아웃컬. 들어가자마자 돌리고, 또 돌리면서 한번 내려온 다음에 약간 풀면서 빠지고. 그래야지 물결이 이쁘게 떨어집니다.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안 한 데만 잡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핀셋을 쓰시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핀셋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해를 안 하죠. 이렇게. 방해 안 하게 해주시고. 잡아서 또 끌고 오죠? 보이잖아요. 네, 인컬. 이렇게. 약간 15도 좀 내려주셔도 되는데, 너무 내리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누워요. 네. 그리고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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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풀어서 빼주고. 이제 아웃컬로 연결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또 아웃컬. 제자리 들어가자마자 제자리에서 한번 돌려주라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줍니다. 마지막에 빼주고. 요 작업을 안 하면 잔머리가 확 일어나 버립니다. 처음엔 들어가자마자 돌리고, 슬라이딩해서 돌리고, 슬라이딩해서 회전을 빼주고 빼주고 그래야지 얘가 자연스럽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잡고서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이제 아웃컬 마무리 연결하는 거. 이때는 이제 각도를 좀 맞춰도 돼요.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가 끝났고 마지막 머리 이렇게 또 잡아줍니다. 얘도 이제 다 하는 게 아니고 끌고 와서 여기는 어차피 등에서 떠요. 여기를 잉컬 잡아주면은 모발이 굉장히 안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만 잡아주고요. 결만 잡아주고요. 오케이. 됐으면 끌고 와서, 어디다? 네. 사이드, 저 어깨 쪽으로 끌고 와서, 여기 보이죠? 네. 아웃컬을 먼저 낮춰줍니다. 이렇게. 수평을 잘 유지해 주세요. 들어가자마자 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자리 돌리기. 네. 슬라이딩 1cm, 제자리 돌리기. 그리고 슬라이딩 1cm, 회전 풀기. 또 슬라이딩 하면서 풀어주기. 그래야지 우리 잔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잔머리가 확 일어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잡고서 어떻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라고 했죠? 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미끄러뜨리듯이 돌리고 또 슬라이딩 1cm. 길이 맞추는 거예요. 센치. 오케이. 마지막 거는 살짝 슬라이딩 하면서 풀어주라고 했죠? 네. 각도를 풀어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다시 그대로. 최대한 펴서. 넣고 제자리. 제자리. 마지막 거는 슬라이딩 하면서 각도를 풀어주죠, 지금. 와인딩 각도를 풀어준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죠. 네. 아이롱하고 거의 똑같아요. 네, 그래 놓고서 얘의 장점은 뭐라고 했죠? 이렇게 해 놓고서 또 내가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잡아서 여기 굴곡을 좀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뭐 여기 아우 0도 그죠? 네. 인 45도 제자리 돌려 제자리 네. 항상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가 훨씬 더 크게 굴곡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뉘앙스 좀 더 주고 싶은데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결이 있으니까 여기서 잡아서 만드시는 거 그러면 좀 더 수월하죠.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 이거 살짝 빼고서 기다려 그리고 다시 인 제자리에서 회전 회전 살짝 빼고서 기다리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인 아웃 네, 마지막 무리 돌리고 슬라이딩 돌리고 슬라이딩 할 때 빼주고 뭐를? 예, 회전 각도를. 회전 각도를 빼주셔야지 얘가 많이 안 휘어져가지고, 예, 잔머리가 확 뜨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되겠죠. 예, 볼륨 잘 잡아주시고, 결 잡아주시고.